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게 되죠.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설계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핵심 주제인 모듈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설계한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어떤 업무에 대한 분석이 끝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설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문제를 분할하고 쪼개는 거죠. 그다음에 추상화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쉽도록 또는 개발하기 쉽도록 추상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그치는 것이 이두 가지 작업이 핵심 설계 단계 작업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 그치는 것이 이제 모듈화 작업을 하고 정보를 언닉한다는 표현은 결국은 객체지향 방법론과 일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방법론을 설명할 때 다시 우리가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모듈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모듈화의 정의는 시스템을 모듈로 분할하면 각각의 모듈을 별개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즉, 다시 말하면 시스템 모듈화의 정의는 시스템 모듈로 분할하면 각각의 모듈을 별개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듈화를 즉 모듈화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결합도를 낮고 응집도를 높게 만들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면 사용성과 또는 유지보수성, 즉 ISO 9126의 주특성에 해당되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과 같은 6개의 주특성에 해당되는 품질 특성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듈러가 뭐다? 시스템 모듈을 분할하는 기술이다. 왜 분할하느냐? 그렇게 분할된 모듈들을 결합도를 낮게 만들고 응집도를 높게 만들어서 ISO 9126 주특성에 말하는 이런 6가지의 품질 특성을 만족시키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모듈화에서 결합도를 낮게 하고 응집도를 높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도라는 것은 모듈 간의 결합 정도를 표현하죠. 결합 정도. 얼마나 모듈이 결합하고 있느냐. 가장 낮은 것은, 저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고 했죠. 가장 낮은 것은 자료 구조고요. 가장 높은 것은 내용 결합입니다. 즉,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자료나 제어 정보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에 유지보수 단계에서 한 모듈을 수정하면 다른 모듈 내부 제어 정보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 즉, 유지보수성이 상당히 저해되죠. 그래서 결합도는 자료, 데이터 교환만 가지고 모듈끼리, 즉,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교환만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야 된다. 즉, 자료 교환 수준으로 모듈을 만들어야 된다. 결합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결합도고, 내용 결합도가 가장 나쁜 결합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 그래서 강의에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스탬프 결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1교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자료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집도 부분입니다. 모듈 내부의 응집 정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즉,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응집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응집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온 시절 통 순 기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응집도가 가장 나쁘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응집도가 가장 좋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됩니다. 자,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응집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기능만 모듈이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연히 아무 관련 없는 작업들이 한 모듈에 있는 것들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응집도도 결합도와 마찬가지로 통신적 응집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절차적 응집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1교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